1차 메꿈 작업 후 이제 샌딩을 할 겁니다. 반대쪽은 이제부터 메꿈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. 상판 크랙 보수 중입니다. 여기는 물코가 또 오염이 심해서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해 보이고요. 이렇게 지금 상판이 깨졌는데 단차가 심하게 나서 단차의 원인을 찾았더니 요 찬넬이 시공 불량이었습니다. 그래서 결국엔 찬넬을 다시 시공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수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복원 후 모습입니다. 여기는 이제부터 복원을 시작합니다. 물코도 다시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본드 작업을 실시합니다. 완료 마지막 모습입니다. 방패 복원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. 물코도 복원하였습니다. 단차도 해결하였고, 크랙도 해결하였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. 광 나도록 닦아놨습니다. 광 나도록 닦아놨습니다.